아, 썸네일 웃기네. 안녕. Pargue. Henima, Anya! Candido. Pargue, Nanshiga? Mulayo. Yongaseo. Hangum de Henimi, Ejon Fuyo, who was the sir? Good. Good, good. I know what me. I know. 혜림이 또 왔네. 저 또 왔어요. 오늘 노래해요? 아까 했어요. 추억을 흘러온 저 여기 히트 틀어놨거든요. 오늘 뭐 마셔? 뭐 안 마십니다. 물? 찰랑찰랑? 찰랑찰랑? 못 먹고요.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한 4시 반에 나왔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빠르게 빠르게 제목은 휘크예요. 빨리빨리 끝낼 줄 알았죠? 왜 빨리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아까 제 직캠 보셨어요? 뭐 보셨어요? 어떤 직캠? 그것이 중요합니다. 잘 나온 직캠을 보셔야 해요. 춤 잘 춘 거. 주말이라고 찾아와 준 거죠, 당연히. 우리 키링들 심심할까봐. 그리고 내일 힘내라고. 월요일이니까요. 맞지? 아셨죠? 브이앱 처음 봐요. 90년대생은 이런 거 잘 몰라. 라떼는 MP4였는데 위키미키 나 책임져. 저도 9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90년대생? 그럼 뭐 어때요? 브이앱 처음 본다고요? 진짜로? 저도 MP3로 연습했었어요. 연습생 때. 브이앱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조명이 혈색 좋아 보이게 해요? 여기 노란 조명이에요. 이것도 이거 얼굴 노래 보여요. 안 그래요? 저도 정혜림으로 V앱을 배웠어요. 진짜? 미키마우스 MP3 알죠? G모양 마우스. 응? G모양 MP3 알죠? 심슨 가족 같다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살짝, 살짝 이동해볼게요. 어때요? 똑같아요? 이러니까 전에 제가 모자 썼을 때 그렇게 나오지.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지, 당연히. 조명이 다 똑같은데. 더 노래 듣는 거는 기분 탓인가? 더 노래 보이나? 똑같아요? 얼굴 좀 홍조로 나와? 어, 왜 그래? 나 앞으로 여기서 브이앱 안 할래. 웃자, 웃자. 오, 여긴 것 같아, 여긴 것 같아. 어때요? 어때요? 나 힘 좀 센가 봐. 이걸 통째로 움직였어. 여기 좀 낫지 않아요? 아닌가? 여기서 할래, 몰라. 맞아, 이 DJ인 자리. 안아주고 싶다고요? 안아주세요. 여기가 좀 나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럴 때 필요한 게 필터라고? 그렇지만 필터하면 너무 그 필터 색이 강해서 잘 안 해려고 해요.
어제 유정이 집에서 자고 왔어요. 효정이 어저께 같이 자고 갔어요. 어제 보드게임 재밌었죠? 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브이라이브 끝나고 보드게임 더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저기 뭐야 TV 봤어요. 영화도 보고. 아침에 너무 근데 어저께 마지막으로 봤던 영화가 약간 조금 뭐랄까 제 취향이 안 맞았나? 아무튼 그래서 엄청 졸린 상태였어요. 근데 그거 보다가 엄청 막 졸면서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루시가 리나는 먼저 갔더라고요. 숙소를 없었어요 일어나니까. 그래서 소파에서 더 자려고 했는데 루시가 깨우더니 택시 타고 갈 건데 택시 부를 거니까 일어나래요. 그래서 강제로 거의 강제로 끌려 나왔어요 루시한테. 아 뭐야 뭐야 검지 손가락. 그니까요. 나 내 맘속이 이렇게 된다니까. 다들 해보세요. 노래 부를 때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는 느낌? 비서본정 리나. 그러니까요. 언제 집 간 거야, 언제. 지도세도 모르게 갔어요. 문 열리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노래방 꿀팁, 손가락. 맞습니다. 보세요. 오 언니 아까 제가 피아노 레슨 받았는데 선생님이 제가 빨리 배운다고 했어요. 오 습득력이 좋으신가 보다. 저는 아 근데 저도 습득력이 좋은 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춤은 좀 멤버들이 워낙 빨리 배워서 제가 좀 느려요 멤버들에 비해서. 아무튼 부럽네요. 아 손가락 아래로 하면 저음 나오냐고요? 아니요. 근데 저 저음도 못해요. 고음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아 잘 안 돼요. 체력 빼곤 만능이라고요? 저 체력 좋아요. 좋을걸요? 나쁘지 않아요. 저음은 수연이가 독보적이던데. 그러니까요. 언니 저음 장난 아니죠. 어려워. 'I love you'라고 할 수 있습니까? Yes, I love you. You know what I'm saying? I love you. 순간 트름 아니에요. 저음 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랩해 달라고요? 1 2 3 to the bow. 이유가 늘어가고 그다음 뭐예요? 1 2 나온 타임라인 누르는 라이스가 많아져. 이것도 랩이잖아요. 어제 보드게임 종류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냐고요? 일단 그 도읍을 그거 너무 싫고요. 다 싫어요. 제가 못하니까요. 다 싫어요!
싱잉 랩? 노래 같은 랩이라고요? 랩하면 트루 발렌타인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볼까? 네가 좋아하게 되어볼까 발렌타인. 이거 진짜 뭐 가사가 안 외워져. 거리는 멀지 않아 가깝지 않아 얼마 남지 않았어 부끄러 말고 Let's get it started 둘만의 파리 따라와 You and me 되어줄게 Be my valentine You're my kryptonite 절대 멈추지 않아 후. 로맨틱? 로맨틱 어디 들어가야 되죠? 제가 어디다 로맨틱을 꾸며먹었어요? 귀여우니까 봐주 잘해. 고맙습니다. 봐주셔서요. 쿨 영어 쿨 We gon' have a blast I got 100 facts Bring it back 아이아이아이아이 저도 가끔 들어요 쿨 영어 버전 좀 좋은 것 같아요 휴대폰에서 여덟 번째 사진 제가 보고 될 것 같으면 보여드리고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3, 4, 5, 6, 7, 8 그냥 영상인데요? 오늘 찍은 영상 노래 영상 이따 브이라이브 끝나고 올릴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풀 영화 버전 좋아요 맞아 맞아 립 궁금하다고요? 근데 이거 이 색깔 그대로가 그게 보이시는 게 아닐 텐데 왜냐면은 조금 색감이 다르게 나와요 이야 노래 영상 너무 좋다 아직 올리지도 않았는데 좋대 미리 보셨어요? 영상 올려줄 때 너무 설레 어 왜 이렇게 코 간지러워 잠시만요 한번 긁을게요 조명 덕분에 립 색깔이 더 진해진 것 같다고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진해진 것 같기도 하고 코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간지러워 아니 코가 안개가 안개가 간지러운 게 아니라 여기가 간지러워요 코판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 속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 코판 거 아니고 여기 아시죠? 여기 긁은 거라고. 여기. 진짜. 파도 괜찮다고요? 살짝. 싫어요. 키링 앞에서 누가 코파. 안 팔 거예요. 급발진이래. 아니, 코 안 파는데 팠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화내지 말고 말해봐요. 왜 그래? 안 보여주셔도 돼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요정은 코 안 판다고요? 아 코 파야 되나? 전 요정이 아니기 때문에 코를 파야 되나? 나 진짜 이제 코 파는 얘기 그만할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아 내가 코 긁어서 그래 아우 뭐야 말해 엄마 알겠죠? 코 파는 얘기 그만할래요? 오늘 뭐 했어요? 유정이네 집 갔다가 일어나서 숙소 와서 밥 먹고 아 숙소에서 좀 더 잤어요 사실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조금 있다가 준비하고 연습실 와서 연습하고 영상 찍고 왔어요. 지금 브이앱에 왔어요. 프리티 엘리, 땡큐. 숙소 와서 더 잤구나. 네, 너무 졸리더라고요. 숙소 와서 또 밥 먹었. 오늘 한 끼밖에 아니에요. 유정이네에서 밥 먹고지 않았어요. 바로 와서 자고서 먹은 건데. 롤린 들어봤죠. 노래 너무 좋던데. 사랑했다. 롤리 하루가 말다가 롤리 있는데 롤리 알잖아. 저 장난 반 진심 반으로다가 쳐본 적 있거든요. 너무 신나던데. 방금 가사 다 틀린 걸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롤린 추천할게요. 갑자기 노래 되게 좋아요. 청량 더울 때 이거 들으면서 걷잖아요. 먹고 자면서 된다고요? 먹고 자지 않았어요. 자고 먹었어요. 잘했죠. 우리에겐 티키타카가 있지 맞죠? 티키타카 little more, 티키타카, 티키타카 little more, 티키타카 little more, 빛나리나. 귀여운 것 같아. 유정인에서 늦게 나온 거예요? 네. 그 정도면 늦게 아닌가? 한 12시? 예, 12시쯤 나온 것 같아요. 콘서트 하면 뭐 하고 싶냐고요? 하고 싶은 거 많죠. 저희 노래 중에 그거 하고 싶은데 스윗드림 하고 싶어요. 안무 너무 좋단 말이야. 등 터질 때 나왔네. 맞아요. 저 원래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판타스틱. 럭키. 위 럭키. 응. 위 테이크 잇 아웃. 티키타카 출 때 손목 안 아파요? 저번에 따라해봤는데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꺾으신 거예요? 손목 안 아픈 춤인데? 그냥 이렇게 살짝 흔들흔들 하시면 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아픈데? 이렇게 하시면 돼. 나리나리 아 아파. 이렇게 하니까 아프다. 살살 하셔야 돼요. 아 콘서트 생각했는데 벌써 벅차다고요. 아 우리 콘서트 언제 하지? 저 진짜 콘서트 하고 싶어요. Stay with me 하고 싶어요. Stay with me. Oh, stay with me. 그 이렇게 주라랑땅 돌 때 그때 이제 뭐 엄청 짜릿할 것 같은데. 엘리 is my wife가 보인다. 엘리 is your wife? 뭐?
너무 뭔가 웃기다. 귀엽지 않아요? Ellie is my wife. 콘서트하다 100% 올 것 같은 멤버요? 세이요. 도현이. 세이랑 도현이. 나머지는 뭐 잘 모르겠어. 아 댓글 왜 이래? 아 진짜 웃겨. 도또울. 그러니까 도현이가 눈물이 많아가지고. 엘리도 운다에 100만 표? 아니요? 전 쇼케이스 때도 울지 않았어요. 그때 누구 울었는데? 저기 뭐야. 세이 울었다. 사실 좀 눈물 찔끔했는데 울진 않았어요. 엘리 누나 나 밥 줘? 밥 안 먹었어? 밥 시켜 먹어 얼른. 콘서트 안 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 지금 느낌을 몰라서 이래요. 근데 울 것 같긴 해. 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키링들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안 울겠어요, 진짜? 쇼케 때 지수연 씨가 무대 뒤에서 펑펑 울었다는데. 언니 맞아요. 언니 백스테이지 뭐라 그래? 그 지인들? 근데 무대 뒤에서 맞아요. 엄청 울었어요. 울면서 집 간다고. 위키미키가 울면 덩달아서 울어요.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그 사람 울면 따라오는 스타일이잖아. 제 친구가 그래요. 제 친구가 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엄청 갑자기 급체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급체해서 막 엄청 아파가지고 막 엄청 울먹이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아픈 것 같아요 보건실에 다녀올게요 이러면서 울었는데 친구가 옆에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은 왜 오냐고. 그런데 자기 따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클럽하우스? 몰라요 이게 뭐예요? 데뷔 때는 엄청 많이 떨렸죠. 조금이 뭐예요. 진짜 많이 떨었죠. 이따 영상 찾아볼 거야. 무대에서 가장 창피했던 순간? 있어요. 아, 말하면 찾아볼 거 아니에요. 찾아볼 거죠. 아 근데 이거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해외에서 했던 그건데 이제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무대하다가 이제 팬분들이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거나 이렇게 인사를 하면 무대 하다가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헷갈려요. 멀티가 제가 안 돼가지고 인사하는 순간 다음 안무인지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때 완전 데뷔 초였어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인사하고서 다음 안무 까먹어서 완전 동선 막 일자로 모이는 거였는데 못 갔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부끄럽네요. 생각하니까. 키링들에게 없는 영상은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진짜 모른 척 해주셔야 돼요. 찾아보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저요?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 저 빠르게 빠르게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이제 슬슬 갈까요? 가서 밥 먹고 해야 돼요. 저녁 추천 좀. 어디가? Where are you going? 아니, 저녁 추천해줘요. 아, 지금 안 갈게요. 지금 안 갈 거고 일단 저녁을 추천해주세요. 아, 여기서 배달시키고 같이 키링 같이 먹으라고요? 아니, 방송 이거 브이라이브 하면서 밥 먹으면은 신경 쓸 게 많아서 우거우거운 게 안 돼요. 밥은 혼자 이렇게 편하게 먹어야 된다고. 알죠, 무슨 마음인지. 저녁으로 샐러드 먹었다고요? 그럼 다이어트 하세요? 갈치조림 맛있겠다. 먹방 좋아해요, 키링은? 그러면 다음에 멤버들이랑. 혼자 하면 분명히 이렇게 먹느라 정수리 방송 할 거란 말이에요. 전 그거 원치 않아요. 우리 키링들이랑 이렇게 얼굴 보면서 대화하고 싶다고요. 이제 혼자는 좀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멤버들이랑 같이 먹으러 올게요. 알겠죠? 밥그릇 옆에 핸드폰 눕혀놓고 하라고요? 와, 각도가 장난 아니겠다. 30분 할 예정이었거든요. 정말 빠르게는 맞죠. 그렇지만 정말 한 10분 정도. 그때 윙맥톡을 얼마나 했지? 10분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빠르게고 지금은 약간 들렸다 갑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가볼게요. 그러면 캡처 타임을 섹시하게 달라고요? 전 섹시하지 않은데. 아이언보이를 좀만 불러달라고요? 어디 해야 되지? I call you Iron Boy, Ooh Boy. I call you Iron Boy, 두루룽 탁 둥 탁. I call you Iron Boy, Ooh. 무심한 표정 무심한 표정.
무심한 표정 투명한 근무. 아무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일이야? 어, 버퍼링. 서정의 아이언맨? 펭수 케이스 어디? 여기. 아, 원래 이거 이걸로 라이브 키려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이걸로 하고 싶어서 저걸로 켰어요. 오늘 패션 보여주세요. 전신샷 패션이 궁금해요. 왜 전신 패션이 궁금해요? 맞아요. 와이드핏. 맞아요. 여기 있어. 오늘 무조건 와이드핏 슬랙스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언니 섹시인가요? 큐티인가요? 저 큐티죠. 아, 왜 그래, 리마. 왜 그래.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유, 아유. 아, 그래서 나 하려는 말. 그러니까 이걸 왜 들고 있냐면 이걸로 브이라이브를 하려면 여기 거치대에 끼워야 하는데 어, 지문 묻은 거 봐. 그런데 거치대에 낄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립톡 때문에. 그래서 잠깐 빼놨는데 결국은 아이폰으로 하게 되었다. 그럼 큐티의 청순이에요? 청순이죠? 청순입니다. 꾸준히 밀고 있는 청순. 땀 안 나요. 땀 닦아도 되라고 하셨는데 땀 안 나거든요. 저 지금 뽀송뽀송해요. 넘길 머리가 없었다고 한다. 너무 슬픈 말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진짜 없단 말이야. 이거밖에. 괜찮아, 괜찮아. 청순 3종 가자 하셨는데 안 해요. 저번에 했잖아요. 안 해줄 거예요. 오늘 안 할 거예요. 앞으로 3단 그거 안 해요. 이 코멘트를 볼 경우 머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잡아달라고요? 머리를 잡아달라고요? 오케이. 하. 이 끝나고 3단 보러 가야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라고요. 3단 보지 마세요. 그럼 캡처 타임이라도 큐티하게 해달라고요. 오케이. 그건 가능. 요즘 즐겨 입는 옷 맨투맨. 짱 편하게 해볼게요. 캡처 타임 여러분 큐티하게. 어떻게 큐티해. 난 귀엽지 않아. 난 귀엽지 않아. 어떻게 큐티하게 하지.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죠?
추천 좀 해주세요. 자기가 귀엽다 생각하시는 분은 평소에 어떻게 셀카 찍으세요? 좀 빨리 추천해주세요. 한 손가락으로 뺨을 잡고? 이게 맞나? 아, 볼 삐끗 찔러줘? 윙크. 바보 같은데 이상한데? 아유 어렵네. 어려워요. 필터를 좀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오. 역시 필터를 해야지 재밌어요. 붕어빵! 이번 겨울에 붕어빵 못 드신 분, 저요. 저 붕어빵 호떡 다 못 먹어봤습니다. 이 붕어빵 마음에 든다. 좀 귀여운 것 같아. 마음에 들어요. 이건 뭐야? 돈인가? 안 받아지. 오오오오오오. 뭐요 뭐요? 돈이에요? 붕어빵이 안 보인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꽃이 떨어지는 거지? 좋네 좋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정말 마무리하고 저 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곧 영상 올릴게요. 저녁 안 드신 분들 맛조 하시고 화이팅! 애들 글이 다운돼 있어. 저 가서 그렇죠? 안녕. 빠이.